대부분 사기꾼한테 당하시는 분들이 믿기로 했다가 당합니다. 그냥 믿자. 의심스러운 게 계속 발견되는데 믿기로 해요. 그럼 분명히 당합니다. 이제 당한 뒤에는 자명해져요. 여러분 당하셨다고 하면 안 돼요. 자명해졌다라고 해야 돼요. 와, 자명해졌다. 보살들은 사기당한 뒤에도 지혜롭습니다. 사기당해서 넘어졌을 때도 긍정의 힘을 잃지 않기 때문에 돌멩이라도 짚고 일어나거든요. 딱 넘어졌을 때, 이야, 자명해졌다. 이렇게 나와야 돼요. 이해되세요?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, 보살. 자명해진 거예요. 여기서 우주를 원망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고요. 자명해진 거지, 상황이. 이제 거기서 또 지혜를 빨리 뽑아내셔야 되는데, 이 지혜도 여기서 못 뽑아내시면요. 두 번, 세 번 그런 일은 계속 찾아옵니다. 여기 호구 떴다고 우주에 소문이 나요. 그럼 사기꾼들이 다 찾아옵니다. 연계통신은 되게 빨라요. 금방 옵니다. 이 정도예요. 제가 느끼 체감한 그거는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으면 사기꾼들이 달려드는 게 어항에다 한 곳에 구멍을 내보세요. 물이 그쪽으로 몰리죠. 금 가죠. 여기서 멈춰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. 댐에 구멍이 하나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. 난리 나죠. 물이 다 몰려오죠. 요 정도로 여러분한테 몰려갑니다. 제가 볼 땐 그 정도로 느껴져요. 어떤 사람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계속 꼬이는 이유가 이제 점점 시야는 좁아지고 이제 마음은 두근두근 돼서 무지와 아집 상태로 들어가요. 시야가 콩알만해지고 지금 여러분이 이 마음의 요동이 멈출 수가 없어져요. 호흡이 급해집니다. 그럴 때 이 상태로 방치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우주에다 신호 보내는 거예요. 여기 호구 떴다고. 털 사람들 모여라 해서 나 털어 갈 사람들 모여라. 털겠다고 귀신같이 덤빕니다. 신기하죠? 귀신같이 와있어. 그거 털겠다고. 조금만 약해 보이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. 약육강식의 본능이 있어요. 양심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이 아니고 이 약자를 도와주는 게 공식인데 에고의 세계에서, 욕심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의 본능이 있습니다. 누가 약해 보이면 다 거기 달려듭니다.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번 약자로 찍히면 안 돼요. 왕따 당합니다. 다 와가지고 그렇게 짓밟고 자기의 강함을 인정받으려고 그래요. 어디 약자 하나 떴다 그러면 자연계에서 난리 나요. 동물 세계는 더, 인간 세계만 이렇게 시끄러운 게 아니고 동물 세계 보면 피눈물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. 수컷들끼리 그 싸우고 막 그 어떻게 새끼 한번 남겨 자기 씨 남겨보겠다고요. 피 터지게 싸우다 죽고 뭐 이런 일들. 인간보다 더 막 처절한 일들 펼쳐져요. 말도 못하는 그 친구들이 엄청난 한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, 동물의 왕국이나 이렇게 보시면 자연계가 빡세요. 근데 여기서 내가 약자라고 이렇게 자기가 신호 보낼 일 있습니까? 빨리 돌리세요, 마음이. 마음이 뭔가 흔들리고 시야가 좁아지고 요동하고 있을 때 빨리 진정시키는 것만 해도요, 오다가 그럼 가죠. 눈빛이 똑바른 상태인 사람한테 누가 사기치겠다고 덤비고. 근데 눈이 이미 흐려져 있어요. 밖으로 신호 다 보내는 거라니까요. 혹시 사기칠 분 여기로 오세요 하고. 사람들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기 때문에 누울 자리로 판단되면 안 된다니까요. 그래서 눈 부릅뜨고 계셔야 돼요, 항상. 아무리 죽겠어도 모른다 괜찮다고 눈 부릅뜨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안 그러면 몇 번 더 털려요. 야, 어디 누구한테 지갑 뺏겠다라고 하면 와서 위로해 주다가 옷 벗겨간다니까요, 현상계는. 그러니까 눈 부릅뜨고 계셔야 돼요.